아, 일도 없음 해야 되는데. 깃발은 어떻게 해요? 아, 섬의 깃발. 어이, 도박. 아, 고수도. 와, 이거 진짜 잘 그렸었네. 이건 조금 더 이기는 배. 이거 이름이 이기는 배였어? 아, 고수도 이거. 이기는 패였어. 아, 이기는 패로 가야 되나? 한번 이게 이쁜지 저 고스톱 세 명이 이쁜지 한번 봅시다. 저세개다 있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싸늘하다. 아, 그러니까 말투도 내가 정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아요? 아쉽다. 싸늘하다. 저 5만원짜리랑 동전이랑 이기는 패가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걸 위에를. 아, 이기는 패가 좀 이쁘다, 그죠? 이 색깔로 채운 다음에. 아까 위에가 하얀색이라서 안 이쁘더라고. 이 위에도 뭐가 좀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오한마 그립니까, 오한마? 오한마 갑시다. 아, 두어 칸씩 올리자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올리는 방법 있지 않나? 아, 이동 있다, 이동. 오오 좋았어. 가자 오한마. 됐어 됐어. 이제 그립니다. 이거에다가 색깔을 바꿔야 돼. 이게 컬러 어떻게 바꾸더라? 아, X. 이게 회색. 오한마 같이 안 생겼나? 일단 이렇게 하고 나무 색깔. 오 좋았어. 오. 이거 너무 망치 같이 안 생겼나? 망치 같이 안 생긴 것 같은데? 잠자리라니. 오한마 오한마.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잿떨이, 잿떨이 왜 빼빼로라니? 아, 나 웹디자이너인데. 야, 자, 오한마 그렸고, 하나 뭐더 넣으면 좋을까? 링크 보세요. 아, 이렇게 빨간색 오한마여야 돼? 빨간색이야? 아, 근데 빨간색이면 저거랑 색깔이 너무 겹치는데? 은색 오한마. 은색 오한마인데? 내가 딱 느낌 왔어. 좀더 크고 무시무시해야 돼. 어? 어? 아, 핏자국. 아, 유리병 안에 화투자. 아니, 점점 이 사람들이. 유리잔 안에, 야, 어렵다. 유리잔을 일단 그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만약 유리잔이라고 하면, 이 밑에 깔린, 그래서 이 중간에 색깔이 애매해야 해. 야, 이 색깔 표현이 쉽지 않겠는데? 아이씨, 저 애매하네. 이거를 약간 붉은색이? 어우 힘들어. 아, 유리컵 밑에 깔린 건데 느낌이 잘안 사네. 유리컵 밑에. 아니면 손모가지를 그리자. 차라리 손모가지를 그리자. 그게 낫겠네. 자, 손모가지 갑니다. 자, 일단 손모가지 색깔이 왜 이래? 손모가지 색깔이 왜 이래? 살색을 이게 참 힘드네. 일단 갑시다. 손모가지. 이게 엄지거든요? 엄지, 검지. 아니, 손모가지가 너무 무서운데? 아니, 손이 왜 이래? 아니, 징그러워. 아이고. 아, 손모가지를 어떻게 그리지, 이걸? 아니, 손모가지가 이게 꼴뚜기가 아니라. 큰일이네. 손모가지를 못 그리겠네. 아니, 손모가지를 어떻게 그린다? 아, 이게 한 칸씩이라. 아, 그래. 손은 커도 되잖아. 다시, 다시. 몰린 게 아니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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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맞춰보세요. 아, 이게 아닌데. 손가락은 크게 그려도 되잖아. 지금 5만원을 향해 가는 손. 오! 가자. 손모가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갔다, 손모가지. 산을. 여기 와이셔츠, 옷, 와이셔츠 하나. 제일 밝은 거야, 이게? 마른 손가락 체형은 뭐야? 오케이, 손모가지.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조금 이상하구만. 엄지가 좀 이상한데. 엄지가. 너무 잘렸다.
됐다. 손모가지 있다, 손모가지, 여러분. 와이셔츠 디테일, 이제 단추도 달아주님.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끈. 손모가지 묶음. 일단 이 색깔보다 이게 더잘 어울린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된다고? 저 잘린 거야. 손가락 잘린 거야. 손가락이 잘렸어, 이렇게. 한 마디가 잘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도박하면은, 피남녀. 아, 열쇠. 손모가지가. 네일아트라니. 손가락 잘렸잖아. 여러분,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하면 안 돼. 아, 미치겠다.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손가락 같네, 이러니까. 다잉 메시지라니. 아, 손보다, 그렇네. 오한마를 더 키워야 되나, 그러면? 이걸 더 키워가지고. 아이고, 너무 같다. 되돌리기. 오한마. 이러면 되게 길어 보이잖아. 더 크게. 자자. 오한마. 아, 나이 오한마의 비밀을 알아냈어. 아니! 아니, 봐봐. 나 이제 이것의 비밀을 알아냈다. 오한마는 이렇게 생겨야 돼. 이 위에 이게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짠! 오한마같이 생겼지? 약간 나무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 있잖아요. 떡갈비 아니라고! 색깔을 조금 어둡게 칠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동그란가? 오한마같이 생겼는데? 이 픽셀 남은 거? 아, 여기를 이렇게 하고 손가락 한마디를 더 잘라? 야, 잔인하네. 잔인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게 돈 가져가려다가 손모가지가 날라갔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살짝 비는데? 이또이 직업정신, 이 패딩. 간격이 안 맞으니까 안 이쁘잖아. 이 정도 올려야 돼. 그럼 저기를 더, 떡갈비를. 여기는 또 정장이거든. 지렸다. 이어 붙인 떡갈비라니. 됐다, 됐어. 완벽해. 이기는 패. 자, 이 제목 바꿔야지. 이기는 패가 아니라, 손모가지.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요. 오, 잘했는데? 잘했어! 와, 퀄리티 장난 아닌데? 하고 나니까 지렸어. 진짜 흡족. 일도 없어. 가자. 손모가지. 와,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아, 1도 없음이 아닌 게 아쉽다. 흡족. 아, 무척 마음에 든다. 약간 뭐야, 스승님 느낌인데? 어? 조승우 스승님 느낌인데? 나의 의상이? 짜르라우. 짜르라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 야, 그 느낌인데? 짜르라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타짜 스페셜, 아. 아, 진짜 빵 터지네, 아. 잘났니? 아, 매우 흡족한 하루네요. 뽀야미를 얻진 못했지만, 멋진 깃발을 하나, 타짜 깃발을 얻었다. 손모가지 깃발.